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성경책 제목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좀 봐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밭에 갔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느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 보아 요한 형제도 따라갔어요. 빌립과 바돌 로맨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나랑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배에 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곧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거센 파도가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 더 세게 세차게 불었어요. 배가 물 위에서 아래 위로 마구 흔들렸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가 물 속에 빠지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찬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그만 멈추어라. 바람을 혼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도 멈추었어요. 배도 아래 위로 마구 흔들렸고 것도 멈추었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좀 바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